우연한 기회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제가 합창이랑 피아노를 가르치는 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은 다문화 가정, 또 이제 한부모 가정, 경제가 어려운 아이들, 뭐 좁은 가정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30명가량의 친구들이 있는 모여서 있는 곳이고요. 하다 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길게 한 거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 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만의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누구나 자기만의 이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브이로그를 찍으시고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시는데도 그런 어떤 개인성, 그리고 창조성,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각광을 받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 게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텐츠라는 게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곳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점차 완성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그거를 감사하게도 공사와 함께 그 과정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아이들과 시도했던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이제 정리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 이제 서울시 한 자치구에 교육 콘텐츠 공모전에 제출을 했는데 됐어요? 당선이 돼가지고. 저는 한 번도 공모전 이런 데서 뭐가 된 적이 없는데 역시 다르시네. 공교육은 아무래도 보편화된 교육을 지향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이나 지원들이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도 있거든요. 근데 사회문화에서 교실 교육에는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도전을 할수 있게끔 지원도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회관이나 문화재단, 또 민주단체, 지역센터, 문예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곳에서 일을 했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보니까 대학교를 입학하고 어느 한 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성악의 채널까지 출연할 수 있는. 네. 저희는 성악 채널이지만 성악만 다루지 않고 이제 모든 음악을 이제 그쵸. 장르를 다뤄보는 게 네, 제 소망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영광입니다. 기자로도 일을 했었고요. 아트센터에서 음향감독으로도 일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기자 같은 경우에도 3년 정도 이제 했는데, 그때는 이제 글 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좀 배울 수 있었고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곡가다 보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자음악에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었어요. 좋은 교수님들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음향 수업을 좀 전문성 있게 배울 수 있었는데, 음향 수업들을 들은 걸 토대로 이제 음향 감독에 도전을 해봤는데, 감사하게도 좋게 봐주셔서 감독으로도 좀 일을 했습니다. 아트센터에서 음향 감독을 하고 음악협회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그 경력이 어떻게 지금 와서 보니까 라디오 PD가 되는데 많이 도움을 준것 같아요. 라디오 PD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대본을 쓸수 있어야 되기 아, 때문에, 그래요? 글로 기획력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획을 잘 해주셨어요. 음향적인 기술력도 이제 같이 동원이 돼야 되기 어려운 때문에. 거고. 그러면 이제 뭐각 분야에서 느끼는 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가면 좋을지. 짧다면 짧지만 제가 지금 경험한 것들을 되돌아보니까, 어떤 제가 어떻게 막 분야를 나눠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직업이라는 건 결국에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그 직업마다 어떤 그릇, 또뭐 어떤 형태로 담아내는지가 달라지는 게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음악 교육자는 아이들이 삶에서 더 아름다운 형태로 음악을 이제 닮을 수 있도록 괜찮네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직업인 것 같고, 기자는 일단 제가 했던 것들로 말씀을 드리면, 기자는 글로 그 인생들을 담아내고, 이제 PD는 그 방송을 통해서 또 그걸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담아낸 것들이 또그 감동을 주고, 그 감동으로 또 다른 삶을 계속 이어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힘과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언니는 어떻게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약간 사람이긴 한데, 자연을 좀볼수 있는 곳이 포르투갈이었어요. 햇살이 비추는데 그 햇살이 비추는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밤, 물론 밤도 아름답지만 밤에는 사실
그런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햇살이 내리쬐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자연, 돌, 그냥 길, 모든 게 다 정말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인생을 보든 그 사람의 정말 아름다움을 햇살에 예, 찾아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렇게 조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오, 되게 역시 아티스트라 감성이 있네. 오, 되게 와닿는다 근데. 아, 그래요? 응. 네. 완전 와닿는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보의 시대에 네. 좀 빠르게 많은 정보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늘 하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그 인터넷에 즐겨찾기에 있는 목록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계속 그것을 찾아보고 하거든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있고요. 네. 예술교육경영지원센터, 그리고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곳들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좀 많이 지원해주는 국가기관이에요. 문체부 아래에 있는 기관들인데 이 기관들에서 시기들마다 교육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채용 공고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시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또 그 신청을 했을 때 지원 서류를 보는 것도 있거든요. 무료로 이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교육인가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 교육을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전문성 있는 교육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이 기관들을 보실 때 중요한 점이, 또 제가 보는 중요한 점은 해마다 그 기관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 지향점이 있어요. 그 2021년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국가 사업들을 진행하겠다, 혹은 어떤 교육 지원들을 해주겠다, 혹은 뭐 채용 공고를 내겠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전년도에 진행했던 것들이 계속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쌓여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뭐 레슨 인포는 뭐 다들 많이 아실 거고, 네네, VMS 레슨 인포도 이제 네. 많이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있는데, 거기서도 좀 그 흐름들을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어느 시기에 어떤 채용 공고들이 뜨는지.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런 흐름들을 보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VMS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를 좀 하는 곳인데, 약간 난감하시잖아요. 갑자기 지화동센터에 가서 내가 음악 전공자인데 나 가르치고 싶습니다, 공사하고 싶습니다 하면 사실 그쪽에서도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쵸. 지화동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선생님들을 뽑습니다, 이러이러한 선생님들에게 뭐 재능 공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올리세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 가셔서 자기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곳을 찾으시고 연락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지금은 이제 라디오 PD로 일하고 있지만, 저는 늘 이제 가수연 속에 음악가라는 정체성을 늘 간직하고 있어요. 간직. 네. 네. 실제로 이제 트로트 방송을 만들 때도 이제 음악 방송이고 음악가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네. 되기도 하고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시대랑 세대를 관통하면서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게 꿈입니다. 엄청난 비전이네요. 네. 아니,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근데 그 음악이 딱 하나 있어요.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어떤 건가요? 클래식. 아, 맞아요. 진짜. 네, 네, 네. 코로나 시대로 모두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언택트라는 어떤 흐름이 예술가들에게 위기보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고 이제 열심히 도전하고, 또 언제든 이제 그런 도전을 가지고 이제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이제 달아주시거나 저희 이 방송의 채널에 운영자분께 저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답변을 드려보고자,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같고요.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혼자 끝내지 네. 마시고요. 뭐야? 수빈님 고민해보세요. 아니 너무 어렵잖아.